제형감이 여러분들이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제형감이에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면 진짜 깔끔해져요. 쓰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난 느낌? 베이스를 깐데 어느 날 왜 이렇게 어느 베이스가 너무 찹찹찹찹 잘 먹지? 요 코 옆에 있는 굴곡이 진짜 깔끔하게 메꿔지는 거예요. 진짜 신세계예요. 어, 시원해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붓기가 쫙 쩝쩝쩝 빠져요. 우리 블라인분들 안녕하세요. 자, 7월 이달의 아랑템이 돌아왔습니다. 뽀뽀뽀뽀. 이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왜냐면요, 너무 좋은 제품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만 보는 거예요, 알죠? 우리끼리만. 그러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달의 아랑템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이달의 신상템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영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넘버즈인의 쌀 누룩 효소 사우나 고마주 폼이거든요. 제형감이 여러분들이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제형감이에요. 처음에 짜고 나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떡 같은 느낌인데, 이 떡을 얼굴에다가 롤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필링감이 같이 묻어 나오면서 얼굴이 매끈매끈해져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면 어? 나 지금 방금 뭐였지? 라는 느낌처럼 얼굴이 뭔가 깔끔해지는 느낌? 제형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합격이다. 그리고 쓰고 나면 효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미백이랑 노폐물 각질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줘서 여름철에 쓰기에도 너무 좋다. 특히나 뭔가 복합성이나 피부가 오돌토돌해가지고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뭔가 여드름 쪽 포커싱이 된 제품은 아닌데, 이걸 쓰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부가 깔끔해진 느낌이라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1+1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욕실에서 거의 다 썼고, 제형감이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보면 몰라. 이렇게 봐주면 알아요. 좀 특이하죠? 제가 원래 필링 제품 안 쓰거든요. 얼굴에 자극적이라서. 얘는 쓰면 뭐 이렇게 떡 필링이 나와요. 그래서 얼굴에서 롤링을 해줄수록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물랑이분들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써보고서는 오이씨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여름철에 이거 진짜 잘 쓰겠다라는 느낌이 제대로 오게 됐었거든요. 제형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세안하고 나면 진짜 깔끔해져요. 군더더기 없이 뭔가 태초에 나로 돌아간 느낌이라서 물랑이분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잘 쓰는 거는 리얼 베리어의 아쿠아 수딩 앰플. 이거 제가 쿨링템 영상에서도 영업을 했는데, 자, 그 뒤로도 너무너무 잘 쓰는 아이템이에요. 리얼 베리어 예전에도 제가 잘 쓰긴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딱히 생각난 제품이 없었거든요. 자, 우리 블라이분들 오늘부터 입력합니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리얼 베리어는 아쿠아 수딩 앰플이다. 리얼 베리어는 뭐다? 아쿠아 수딩 앰플. 한 번 더. 리얼 베리어는 뭐다? 아쿠아 수딩 앰플! 저는 수딩 앰플 많이 써주고 진정 앰플도 많이 써주고, 여름철에는 진짜 가볍고 라이트한 앰플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탑 오브 탑을 발견했습니다. 기대 없이 써봤는데 뭔가 이렇게 끝맛이 계속 맴도는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처음에 썼을 때는 되게 좋다, 가볍다, 그냥 되게 수딩감이 팡팡 터지고 그 은은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 쓰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난 느낌? 화장을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 베이스를 깐데 어느 날 왜 이렇게 어느 베이스가 너무 찹찹찹찹 잘 먹지? 라는 느낌이 제대로 들거든요. 몰랑이 분들 꼭 써보세요. 제가 특히 외출하고 나와서 뭔가 얼굴이 이렇게 붉게 올라왔을 때 꼭 써주거든요. 레이어링 해주면 해주듯이 이 피부가 쫙쫙쫙쫙쫙쫙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수부지 지성분들이 써주면 진짜 만족. 저 같은 속건조가 써도 괜찮아. 특히나 몰랑이 분들 중에서 홍조나 진정, 수분 쪽이 고민이시라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잘해. 진짜 앰플 완전 물이거든요? 주르륵 흐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물 느낌은 아니고, 써주고 나면 약간 은은하게 쿨링감이 도는데, 이 쿨링감이 길게 남아. 여운이 좀 길어. 정샘물 프로레스팅 프랩 프라이머 베어 라벤더입니다. 제가 이달에 신상템에서도 영업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만 더 영업을 할게요. 제가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약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영업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제가 진짜 많은 프라이머를 써봤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써봤잖아요. 보통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면 연작처럼 엄청 촉촉하게 밀착감을 올려주는 제형감, 혹은 아워글래스처럼 조금 실키하게 마무리돼서 피부 자체 결을 보정해주는 이런 실키한 제형감, 둘 중으로 나뉘는데 그 중간을 잘 잡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크리미한데, 하지만 바르면 바를수록 약간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너무 깔끔하고, 안에 은은하게 라벤더 컬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톤 보정, 결 보정도 가능해요. 제가 코 옆쪽이 그 모공이 진짜 깊은 게 한두 개가 있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어가지고 이 코앞에다가 프라이머를 그렇게 발랐는데 깔끔하게 뭔가 마무리가 되는 걸 찾지를 못했었는데, 이거 써보고서는 이 코 옆에 있는 굴곡이 진짜 깔끔
깔끔하게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 올렸는데 쿠션이 하나도 안 떠. 아니 이거 진짜 써봐야 돼. 물랑이 분들 중에서 그동안 프라이머를 뭘 써도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꼭 써봐야 되거든요. 써보면 아 약간 신기술을 만난 느낌이에요. 2G폰에서 5G의 약간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느낌이거든요. 아직까지 프라이머 정착 못했다면 진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괜찮죠? 이 실키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 실키한데 이걸 바르면 뭔가 되게 촉촉하게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나중에 바르고 나잖아요. 진짜 깔끔 그 자체예요. 여기 뭐야? 너무 퍼석퍼석해. 여기 어떡해. 지금 미끄러질 것 같아. 아, 스르륵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정말 이 주접 어떡할 거야. 힌스의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영업을 진짜 많이 하고 올해도 제가 영업을 진짜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원래 쿠션이라는 게 말이죠. 신상 제품이 나오면 신상 제품 써보고 싶고 뭔가 새로 출시된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작년에 썼던 걸 또 쓴다? 그런 게 사실 흔하진 않거든요. 저는 진짜 꾸준히 쓰는 쿠션이 딱 하나 있다면 헤라 블랙 쿠션. 사실 그 제품 외에는 계속 쿠션을 약간 갈아치우는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작년에 쓰던 쿠션도 올해 또 쓰는 게 생겼어요. 그게 저는 힌스였고 힌스는 사계절 내내 써도 괜찮고 복합성이 써도 괜찮고 예쁘게 올라가고 커버력도 괜찮고 밀착력도 괜찮아. 두루두루 잘 갖춘 육각형 쿠션을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메쉬망이 있어서 진짜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고르게 피부에서 표현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수정 화장하기도 괜찮아서 저는 꽤 만족스럽고 얼마 전에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웨이크메이크 방송을 하러 제가 네이버 판교로 가서 이제 대기실에 있는데 제가 수정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힌스를 꺼내 들고서는 막 수정 화장을 하니까 앞에 있는 우리 매니저님이 저도 힌스 들고 왔어요. 이제 힌스를 꺼냈는데 옆에 있었던 우리 매니저님도 저도 힌스 써요. 이제 힌스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힌스 3인방이 다 같이 힌스 자랑을 해서 제가 뭐야 뭐야 이거 웨이크메이크 방송이야 힌스 방송이야 이거 빨리빨리 주제 잡아 이랬었거든요. 쿠션 좀 써봤다라고 한 사람들은 힌스를 약간 대동단결한 느낌이다. 물랑이 분들도 약간 나는 쿠션 유목민인데 라고 한다면 힌스는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물랑이 분들 이건 제가 지난달에도 소개를 했었던 제품이었는데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페일 클리어입니다. 웨이크메이크에서 진짜 제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해외 제품부터 국내 유명한 제품들까지도 많이 써봤는데 진짜 그중에서 입자가 고와 그리고 유분감만 싹 가져가주는 느낌이고 그냥 어떤 피부에 써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올라간다는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기존에 이 웨이크메이크 파우더가 위에 캡이 없어서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조금 날림이 심해가지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캡이 생기면서 그 단점까지도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파우더 아직 고민이라면 그 웨이크메이크로 결정을 해도 괜찮아요.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1호거든요. 피부톤 자체를 약간 뽀용하게 만들어주면서 반톤 업 시켜주는 느낌이라서 톤 상관없이 쓰기 괜찮고요. 2호는 핑크 톤업이 되다 보니까 21호부터 뭔가 22, 3호까지 쓰기 괜찮고 3호는 미세하게 펄 입자가 있는데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글로우 펄은 아니고요. 정말 피부에 매끄럽게 은은하게 뭔가 진주 광이 도는 느낌이라서 포인트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러쉬 퀄리티가 또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브러쉬로 이렇게 팡팡팡팡 두드려주시면 진짜 최고입니다. 짠! 얘는 스튜디오 17의 브러쉬랑 퍼프 클렌저예요. 저는 최근에 출시된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우리 PD님이 저는 두통제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야 생각보다 유명한 제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기존에 브러쉬랑 퍼프들을 이렇게 샴푸랑 린스에다가 풀어가지고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클렌징에다가 세척을 했는데 세척하는 방법이 조금 귀찮긴 했었거든요. 얘는 용기 안에 클렌저가 고체로 들어가 있어서 요 위에다가 그냥 브러쉬를 쓱쓱쓱쓱쓱 해주면 끝. 퍼프도 쓱쓱쓱쓱 해주면 끝. 진짜 간편해서 나는 귀차니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써주시면 좋고 생각보다 세척도 간편하고 깔끔하게 세척이 돼요. 그래서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짠! 요거는 저희 팀원분들이 저한테 영업을 했었던 소피 쿨링 프레시거든요. 태국이었나? 태국 동남아에서 먼저 핫했었고 국내에 들어온 거는 올리브영인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쿠팡에서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쿨링템을 찾고 있는데 우리 팀원분들이 아 이거 쿨링 생리대 좋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참다가 제가 요즘에 쓰고 있거든요. 와 진짜 신세계예요. 이거 쓰잖아요. 다른 거 못 쓰겠어요. 집에 그 생리대 진짜 많은데 저거 나 어떡하지?
앞으로 이거밖에 안 쓸 것 같은데? 이거를 처음에 쓰고 나면 느낌이 잘 안 나. 처음에는 그냥 일반 생리대랑 똑같은데? 한 5분, 10분이 지나면 여기 밑에서 뭔가 그 시원함이 이 아래서부터 쫙 올라오는데 시원해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보통 생리하면 진짜 찝찝하잖아요. 특히나 여름철에 땀도 나고 찝찝함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를 쓰잖아요? 너무 시원해.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중간 생리대를 갈잖아요. 갈거나 빼도 시원해. 나 생리대 분명히 칼에 끼웠는데 이 시원함 뭐지? 나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양이 지금 많은 것인가 아니면 시원한 것인가? 난 가끔 중간에 약간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 시원함이 너무 시원해서 이게 지금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랑이 분들 꼭 써보세요. 이거는 이제 삶의 질 향상템을 넘어서 필수템이에요. 여성분들의 필수템은 쿨링 생리대다. 앞으로 이제 그 뒤로 가기 못하겠어요. 유턴 불가능하고요. 집에 있는 생리대 어떻게 처분할지 지금부터 고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 오늘부터 소피의 눕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뷰티뿐만 아니라 이너뷰티에도 관심이 진짜 많고 제가 영양제를 라벨링을 하나씩 해가지고 먹을 정도고 영양제 성분도 꼼꼼하게 찾아봐서 얘는 얘랑 먹으면 좋고 어떤 성분에는 요게 또 좋고 이런 걸 진짜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요즘에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이노시톨이에요. 근데 이노시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2세 준비를 할 때 임신 준비를 할 때 먹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오늘 몰랑이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성인 여성이라면 그냥 꼭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노시톨을 먹기 시작한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면서 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긴 거다 아니면 스트레스성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의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작용이 되지 않아서 호르몬으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진짜 좋은 게 이노시톨이랑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먹어주면 좋고 이노시톨 중에서 꼭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미오 이노시톨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먹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오 이노시톨로 챙겨 먹고 있는데 이거를 먹었을 때 뭐가 좋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잡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 생리할 때 트러블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트러블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를 해주면 굉장히 좋고 생리 불순에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성인 몰랑이 분들이라면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제가 챙겨 먹고 있는 거는 뉴트리원이라는 브랜드 걸 먹고 있는데 얘는 다 좋은데 하루에 이걸 4천을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 2,000, 2,000씩 나눠서 먹어주고 있어요. 약간 레모나 먹는 느낌? 조금 더 상큼한 레모나를 먹는 느낌이라서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히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스키니랩의 차전자피 카테킨 다이어트거든요. 보통 차전자피라고 하면 응아를 잘 싸게 하는 걸로 유명하기도 한데 저는 얘를 혈당 때문에 챙겨 먹거든요. 원래는 혈당이란 키워드가 인슐린이나 이제 당뇨병 있으신 분들에게 원래 초점이 됐는데 이 혈당 자체를 컨트롤하고 케어를 하는 게 사람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이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혈당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집안 내력 중에 당뇨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당뇨를 앓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집안에 당뇨병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꽤 예전부터 케어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뇨에 또 좋은 게 차전자피예요. 차전자피가 식이섬유거든요. 그 식이섬유라서 장 안에 들어가면 장에 있는 노폐물이랑 찌꺼기랑 이런 것들도 싹 다 한 번에 청소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이걸 먹었을 때 장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차전자피가 식이섬유라서 혈당이랑 혈압 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요즘에 혈당 고민이 많은데 나는 아직 너무 혈당이 낯설어요 라고 하시는 몰랑이 분들이라면 차전자피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이걸 먹진 않아도 되고 차전자피 성분 자체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먹는 거는 저는 코큐텐 더블 케어거든요. 혈압뿐만 아니라 항산화에도 케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항산화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바르는 거 비타민C, 비타민E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거는 먹고 바르고 둘 다 해줘라. 그래서 이 항산화 제품도 꾸준히 먹고 있고 혈압에도 도움을 주다 보니까 요즘에 혈당 고민이 많은 몰랑이 분들이라면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힐리머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붓고 부종도 심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풀리오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풀리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EMS가 있거든요. EMS의 저주파 기능이 있어서 그 속 근육을 자극시켜줘요. 그래서 EMS가 원래는 다이어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다이어트 중에서 그 EMS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오, 해봤어요? 전신 수트 입고 이렇게 뭐 물 뿌려가지고 뻔뻔뻔뻔뻔뻔 해가지고 속근육을 자극시켜주는데 이게 연예인 다이어트로 엄청 유명하고 그 EMS를 약간 종아리 마사지로 풀어냈다. 진짜 붓기가 쫙 쩝쩝쩝 빠져요. 제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종아리가 진짜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발까지도 붙는데 EMS를 써주고 나면 제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개운해. 지압 받은 것처럼 속에 그 근육들이 말캉말캉말캉말캉해져가지고 저는 만족스럽게 잘 씁니다. 이 종아리를 공기 압으로 풀어줘서 시원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근육 자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고민이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몰랑이 분들 이번 달에도 진짜 알찬 아랑템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자, 다음 달에 더 괜찮은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우리 몰랑이 분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Bye.